진짜 너무 기다렸다. 야, 일컨 진짜 오랜만이다. 야, 이렇게 정규 방송을 한다라. 신기하네요.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다고? 내 악어의 놀이터 할 때는 힘이 많이 죽어 있었나요? 나의 삶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게 아 지금 재활 훈련 재활 느낌으로 지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운동 갔다 오고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오늘 했는데 무게를 하나도 못 치겠어. 그냥 그 몸에 힘이 그냥 쫙 다 빠져 있어 지금. 아 구독 티콘이랑 구독마크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? 야 그거 잠깐만. 어 맞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야 근데 공무전 너무 참여 안 해준 거 아니야? 옛날에는 그래도 좀 화력이 좋았는데. 헬로. 아씨 귀여워. 도토리부터 시작해서 일반 도토리 다람쥐가 된. 오 너무 귀여운데? 어 뭐야 보석들 잘 만드네. 구독 티콘도 제작해보고 있습니다. 4월 25일인데? 언제? 아 위에 있구나. 아 이게 이거구나. 약간 근데 카카오톡 그 감성이긴 하다. 귀여운데요 근데? 은근히 보다 보니까. 아 이게 그림체가 좀 너무 날리는 그림체라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귀여운데? 약간 좀 얼빵해가지고 이런 거. 야 오히려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카카오톡에서. 얼빵한 거 응? 올라와 봐. 좀 귀엽네 이 사람. 아와님 이분 좀 잘 치네. 좀 마크 스타일 검 날먹 하려고 색깔만 존나 열심히 바꿨네. 깔끔해. 아 뭔가 채팅이는 지금께 너무 약간 괜찮았었다 보니까 지금 말풍선 같은 이 느낌 지금 걸 능가할 만한 게 나와야지 좀 바꿀 텐데. 아씨 이렇게 돌고 돌아 보니까 얘가 존나 귀여운데 사람들이 이걸 내 구독 티쿤이라고 생각을 할까? 왜 얘는 다람쥐지하고 그냥 가끔 이벤트로 그냥 한번 해줄까? 한 번씩. 어 근데 약간 그건 괜찮다. 얼마 안 된 애들이랑 좀 된 애들이랑 차이가 좀 있긴 해. 어 지금 거의 뒤에 걸로 추가를 해줄까 차라리? 다람쥐로 갈까 일단? 아 나 좋은 생각 생각났어. 돌멩이. 어? 뭐라? 와 이거 좋다. 이렇게 짱돌로 한 좀 불러야지. 이제 구독하셨다고요? 당신은 짱돌이군요. 짱돌 갔다가 다람쥐 얘 어 이거부터 귀엽지 이거. 갑자기 형체가 나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을 거야. 수인님 겁 나와 달라고? 아 수인님 공짜니까 어 수인님 거 공짜니까 아 안 돼 탈락. 이 다이아몬드 60개월 어떤데? 상징적이잖아. 누가 봐도 이제 와 개 고인물이다. 어 잠만 자니. 아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. 다 채우면 40대 되겠다고? 다 채우면 40대 되겠네. 예 함께 하는 거죠. 예 지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때 되면 어 뭐야 나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엥 엥 딱 엥이다 누가 봐도. 엥 어떤데? 야 존나 많이 추가됐지. 구독해야겠지. 아 빨리 구독해. 콘텐츠 지원센터 스타비지. 왜 나 안 주냐고.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운영자님. 아니 우리가 계약한 게 파트너 BJ 계약 아니냐고 하니까. 비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기간 얼마 안 되셔서 날아간 거 언제 다시 파트너 올릴지. BJ 기준에는 약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 전에 들어온 지수랑 우악구님은 어떻게 된 건데. 아 린짜로 삐집니다. 아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잘해줘요. 예. 네. 기다려 봐야지 장난친 겁니다. 어 뭐야 잘 나오는데?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와 4년이야? 조합하면 미쳤네.
짱돌 없냐 지금? 어 짱돌. 아 짱돌이야? 아 귀엽네 짱돌. 그래 어때요 여러분들, 그 구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만족도 굿이야? 만족도 굿? 아 최상이야? 아 좀 있으면 다람쥐다. 씨 존나 웃기네. 아 이 형태를 이제 띌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구나. 돌이었다가 어? 말풍선이었다가 이제 한 2년을 거쳐서 2년 6개월이 돼야 드디어 다람쥐 형체가 생기고. 근데 4년에서 5년 넘어가면 이제 다시 태초에 돌멩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로 돌아가는 거야? 뭐임?